네, 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에서 화물차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코코넛 사일로의 김승용입니다. 코코넛 사일로는 베트남을 기반으로 하는 동남아시아를 타깃하는 화물차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저희는 지난 6월 말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내 스타트업으로 발족한 이래 지난 6월 말 성공적으로 스핀오프를 한 기업입니다. 우선은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현업에 재직하던 시절에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수출 트럭에 대한 제품 기획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완성차 제조업체로서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이었는데, 당시에 화물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도 성공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부에 있는 초기 한인 기업들을 타깃한다라는 특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GDP를 한인계 제조사 혹은 실질적으로 한국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인계 시장에 대한 캐파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로컬로 진출한다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지난 10월부터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기술성을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모바일 기술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지난 11월에는 청년이 청년을 이끄는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차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력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는 다이노벤츠가 주관하는 스타트업 아우토반에서 해당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 내부에 재직하던 시절에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수출 트럭에 대한 제품 기획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해당 시장에 대한 가능성과 폭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다 보니 업을 진행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 한국계 스타트업의 위상을 높이고 화물차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패권을 쥐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인계 제조업체 혹은 물류업체 혹은 뭐 트럭 기사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저희에게는 소중한 고객분들이 되시는 것이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또 베네핏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코넛 사일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화주사와 물류사, 그리고 트럭 기사를 한대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이해관계자 모델을 갖추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모빌리티 플랫폼 혹은 어떤 매칭 플랫폼의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이제 물류사를 걷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베트남 현지 실정상,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현지 실정을 고려해서 중간에 있는 물류사와 운수사도 플랫폼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특수성이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을 해서 갖추게 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적시성을 갖출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코코넛 사일로는 출발 초기부터 다른 스타트업과 달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그런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는 한국계 자본과 한국계 인력들의 새로운 활로를 열수 있을 만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 비록 출발했지만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 나아가서는 아세안 전체 지역을 아우를 수 있을 만한 모빌리티 혹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코코넛 사일로가 가지고 있는 기치이자 지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전략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과 삶을 분리하기보다는 저희 임원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삶의 일부를 녹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강한 추진체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다소 힘들 때도 사실 많고, 저희가 생각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 임직원 내부의 역량을 모두 결집해서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성과 자본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 저희 코코넛 사일로가 추구하는 지향 방향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는 이런 형국 속에서 한계 스타트업으로서 해외 대회 인지도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계 자본과 한국계 인프라를 수혜를 본 기업으로서 해외에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평을 넓히는 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이자 비전입니다.